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비도 오고 컨텐츠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장난전화 공지를 좀 쓸게요. 오늘 첫 번째 대상들은 제가 혹시 몰라서 원래 한 명씩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혹시 몰라서 첫 번째 컨텐츠가 바로 망하면 안 되잖아. 두 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아는 선에서 이 둘은 오늘 방송이 없어요. 근데 다만 뭘 하고 있는지 나도 몰라. 방송을 안 한다 정도만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막 친구랑 술 먹고 있어 전화를 못 받는다 그럴 수도 있어요. 진짜 라이브야. 오늘의 대상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아무 컨텐츠나 준비 안 했어요. 그냥 다짜고짜 시비를 걸 생각입니다.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봅시다. 전화해서 첫 대사를 뭐라고 할까? 첫 대사 뭐라고 할까? 제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싸우면 이길걸요로 시작할까요? 모동님이십니까? 모동님이십니까? 근데 그거 무섭다. 내가 예를 들어서 모동님이십니까?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맞짱을 찍으면 제가 이길 것 같은데. 그럼 갑자기 원하님이세요? 한 순간! 그 순간! 그럼 나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? 아이고. A few moments later. 이럴 줄 알고 두 번째 대상을 준비했습니다. 머동님은 엑스맨이 아니었어. 자, 이분은 엔간하면 전화 받을 거예요. 자, 이럴 줄 알고 내가 혹시 그래 망할 줄 알고 뭔지 망할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 패를 준비했어. 악녀 같은 경우는 제가 뭘 할지 약간 생각을 했어. 이것도 많이 준비한 건 아닌데요. 제가 롤을 안 하는데 예전에 악녀 방송을 보다가 롤 닉네임이 무슨 고추 뭐 이런 거였단 말이야. 그래서 제가 약간 사이버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인 척? 경찰 4층은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이버 쪽이 방범한 쪽이 대충 이상하게 얼버무린 다음에 이쪽에서 연락 왔는데 아이디를 좀 불러달라고 할 거예요. A few moments later. 연결이 되지 않아. 컨텐츠 없네. 영상도 내놔 열어. 한 번씩만 다시 걸어볼게요. 저 헷갈리는 거 있는데 머동님 군대 다녀오셨습니까? 머동님한테 병무청 메타 가겠습니다.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일단. A few moments later. 다시. 제발 좀 받아라. 네, 자격을 사칭하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기 라이어 쪽 병총인데요. 네? 방범대 쪽인데요. 사이버 쪽. 아. 네. 여보세요? 네. 네, 안녕하세요. 여기 사이버 방범대인데 혹시 지금 이용하고 계신 게임 혹시 어떤 거 있을까요? 혹시 롤 하시나요? 그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. 그 닉네임이 어떻게 되실까요? 혹시 이예은 씨 본명 맞으신가요? 네 맞아요. 그 혹시 닉네임 닉네임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? 저 야 김고추요. 혹시 다른 아이디도 있으신가요? 김고추 등장이요. 여보세요? 네. 몇 개 더 있으신가요? 아니면은? 네 첫고추랑. 근데 왜? 김고추, 혹시 주로 플레이 하시는 캐릭터가 저희가 이제 접수됐을 때, 바이? 라고 되어 있는데, 이제 필이나 궁 같은 거 칠 때, 주먹으로 칠 때, 김고추한테 고추에게 맞은 것 같다라고 해서, 이제 성희롱 당한 것 같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아, 네.
이 부분에 대해서 성희롱 지금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조금 곤란한 뭐 이렇게 처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 좀 아마 확인되시면은 약간 법적 처벌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닉네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서 큰 문제는 없을 거고 10년 네. 이하의 이제 징역이나 아니면 이제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가 진행이 될 거고요. 1,000만 원이요? 그러니까 1,000만 원 다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. 근소하게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고요. 몇십 몇백 정도 나올 수도 있고요. 혹시 닉네임들은 이게 다일까요? 옛날 것도 막 불러야 되나요? 추의 사랑. 네. 뽀뽀인데 왜 현어? 고추가 좀 많네요. 약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신 것 같은데. 근데 이게 닉네임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돼. 그러니까 문제가 되진 않아요. 근데 이제 이게 성사가 되면은 조금 10년 이하의 징역과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물적이 될 수 있고요. 혹시 이제 관련해서 변호사는 선임할 권리가 있으시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.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법적 뭐라고요?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희 방범대 쪽에서 지금 신고 접수가 들어온 게 또 있는데 혹시 빨간색 차주 되시죠? 네 맞아요. 어떻게 하셨... 그거를 차를 좀 빼주셔야 되는데 네? 야, 저기 아니 잠깐만요 방범대라고 하셨었는데 사이버 방범대 네 사이버 방범대고요 저희 차를 좀 빼주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저희 차가 못 나가서 그래서 이 차를 번호판을 넣고 조사를 하다가 지금 닉네임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진행을 한 거거든요 아니 뭐 방범대인데 어떤 방범대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 인천 떡잎 방범대요 여보세요? 컨텐츠가 아니라 능지 방범 컨텐츠 아니 나 맹군데 넌 뒤졌다 차 빼라 너 누구야? 나는 떡잎 방범대 내 콧물 먹어 김고추 너는 차부터 빼야 된다 누구세요? 근데 누구세요? 나 뱅구 내가 김대현 사람이 딱 한 명 있긴 해 이쯤 되면은 머릿속에서 아이 새끼 씨발 장난 전화 하기로 했던 새끼 하나 있었는데 하고 떠오를 때야 전화 끊어야 됩니다 잠깐만 여보세요? 예 여보세요? 우리 맹구가 실수를 했나요? 설마 원장 선생님?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여기요 제가 짐대현 회사 딱 한 명 있는데 그 아니에요? 아니에요? 예은 양 아니에요? 지금 정중히 사과하면 제가 용서합니다 압력장 얼마나 정중하게 사과해야 해요? 요새 방석분이신가요? 아닌데요 영대는 없나요? 그러니까 한 대에서 더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방송 중이에요? 자 그럼 이제 정중히 사과를 하도록 하세요 무릎 꿇고 제 방송 보고 계신가요? 지금 틀려고요 무릎 꿇으셨어요? 보이시나요? 네 저 무슨 옷 입고 있어요? 저 파란색 옷 입고 있어요? 파란색 옷이라고요? 오늘 대상 아니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다 뛰어났네 그거 반대로 장난 전화 압력장 진짜 언제부터 장난 전화인지 알고 솔직히 어디까지 속았습니까? 아이디 물으라고 할 때 수치심을 느끼면서 아 그때까지 속았고 수치심 네. 느끼면서 아니 근데 내가 여기 장난 전화 했지만은 게임 플레이를 같이 했던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제가 교훈이 있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바로 악녀의 몰래카메라 야 악녀야 약속해줄 거 하나 있어 뭔데? 현재 이 번호는 절대 아무한테도 공개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 해야 되니까 그리고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게스트로 나와서 장난 전화 목소리 좀 대신해줄 수 있습니까? 흔쾌히 혹시 저도 그러면 약속 하나만 해주면 안 돼요? 나중에 전화 한번 만나
네. 그 이 장난전에 대한 보복을 보복이 뭐죠? 뭐 딱밤? 아니면은 죽빵? 아, 아니면 뭐 명치?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. 아니 딱밤이에요 아니면 딱 뿜. 뭐예요? 아, 딱 브랜이에요. 안 할래요. 네네, 그건 안 할래요.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. 안녕. 아, 유바가 아, 자, 이렇게 저기 장난전화 컨텐츠를 마무리했습니다. 머동님은 아마 제가 한동안 장난전화를 안 할 것 같고요. 악녀는 나름